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자, 어디냐면 여기 청유리원이에요. 자, 저번에 영상을 담아드렸지만 저번에는 마당 오른편에 있는 여기 선인장 전시장을 이렇게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여기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다 청유리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하우스가 있죠. 이쪽에도. 자, 왼편에도 있고 이렇게 야파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말이 관광지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고가의 선인장들도 그냥 밖에 그냥 노숙시키고 계세요. 아유, 야, 진짜 이렇게 돼 있고 일단은 요 안쪽에 들어가서 조금 이게 유출이 되면 안 되는데 자 일단은 고가는 피해서 그냥 촬영을 해드릴게요. 고가는 좀 피해서 촬영을 해드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도 규모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뒤편에도 마찬가지예요. 뒤편에는 코노 리톱스 이런 거 아프리카 식물들도 함께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국민이고 뭐고 다 있습니다. 여기는 얘는 국민이 이런 것들 자 창 전부 다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는 그런 식물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거 여기 있는 이런 식물들은 진짜 좀 고가의 아프리카 식물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이게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즐비하게 있어요. 자, 그리고 창 같은 경우도 이제 초창기 라인 종자 아가들하고 요즘 나오는 종자들하고 같이 다 이렇게 접목돼 가지고 있고요. 저 안쪽에도 이제 조그만하게 이제 공간을 해 가지고 자리를 잡아 두셨는데 저기도 한번 이렇게 좀 빠르게 보여 드릴 건데 일단은 무지무지 비싼 아이들이 있긴 한데 그거를 담아 드리기가 좀 여기가 요게 또 다 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물건 싹 다 쓸어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요쪽에도 이렇게 일단은 자벨리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근데 요게 울퉁불퉁 요게 근육이 이렇게 나온 건지 이렇게 식물이 자라네. 요건 좀 특이한 식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런 것도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좀 귀한 식물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가시가 살짝 돋아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분도 이렇게 감자가 주렁주렁 매달린 건지 고구마가 주렁주렁 매달린 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가격이 조금 비싸겠죠. 자, 그리고 요렇게 가다 보면 요쪽 요기 요렇게 요 옆에 요기랑 요렇게 D자로 딱 요기에 있는 분들이 조금 고가의 분들이세요.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흔하게 보시니까 근데 요거는 왜 요기 있는 거죠? 요거 요것도 같은 걸까요? 아니면 여기 더부살이 하는 것 같지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한 몸에서 다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요거 좀 특이하네요. 자, 요거는 일단 물어볼게요 사장님한테 나중에. 자, 그리고 야, 이게 요거는 진짜 특이한 식물들 많네요. 이게 뭐 달총이는 이런 아프리카 식물 요런 것들을 잘 몰라서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는데 요거 있죠, 요거 알맹이 하나 요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달총이가. 근데 요게 은근히 안 크더라고요. 자, 요거 이름이 여기 있는데 자, 잠깐만요. 영어로 무지막지하게 써두셔가지고 뭔지 몰라요. 자, 달총이 유아원밖에 안 나와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리고 화목단, 여러분들 화목단은 아실 거예요. 야, 근데 이거 단수 보세요 여러분. 화목단이 요 정도면은 가격이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아이들 조금 멀리서만 보세요. 자, 요거를 담아드리면 또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리고 야, 사막의 장미 맞죠? 이거 사막의 장미 맞죠? 자, 이렇게 있네요. 와, 야, 멋지네요 여기. 자, 그리고 여기도 이런 것들이 귀한 거겠죠? 예, 네, 몰라요 일단은. 여기 이런 게 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선인장을 모르니까. 야, 이것도 이쁘네요. 깔끔하네. 가시가 조금 적어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썩은 양파, 감자 뭐 이런 느낌의 이런 식물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비싸겠죠. 예, 근데 달총이는 모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쪽에도 이렇게 선인장들이 쭉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텃밭에서 이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식물이 어딨어 이러시잖아요. 근데 여기 다 있어요. 자, 다 있고 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기 보시면 중간에 구감력이랑 구감력 위에는 보이죠. 야, 근데 밑에 이게 뿌리 이런 뭐 감자처럼 막 이렇게 감자 썩은 감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다 이렇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예. 그 올라오면은 또 그때 와서 한번 촬영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창들 키우시는 아이들, 번식 중인 아이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뭐 국민이들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이때 작은 선인장들하고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다육이들이 비치가 돼 있죠. 자, 그리고 코노리톱스하고 아프리카 식물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맞은편 하우스에는 더 많이 있으니까 달총이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국민이들이 이런 것들, 자, 왕비의 신, 크리스마스 캐롤 뭐 이런 것들 여기 있죠. 그리고 요것도 한때는 되게 비쌌어요. 요 조그만한 거 하나에 몇십만 원 했었거든요. 그때 달총이가 선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저게. 근데 엄청나게 안 크던데, 달총이는. 잘 못 키워서 그런가 봐요. 자, 여기에 이렇게 국민이들 있죠. 베이비 핑거니 뭐니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백봉, 묵둥이랑 이렇게. 야, 요런 거는 도대체 얼굴이 둘, 넷, 여섯, 일곱, 칠두, 예, 목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칠두에 목대가 돼 있네요. 요거 백봉이나 좀 갖고 가서 구독자님들한테 좀 판매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백봉이 있어도 뭐 여러분들 수영 이쁘고 굳혀진 아이들은 좀 보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그것들 준비를 해드릴 거고, 자, 맞은편 가가지고 달총이가, 자, 코너리톱스하고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자, 여기도 뭐 한 250평 되는 것 같아요. 자, 규모가 원체 크다 보니까 하우스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세요. 자, 국민이도 식재가 돼 있고 창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쪽 라인에 코노리톱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 아프리카 식물들이랑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어요. 양은 정말 방대하게 많습니다. 자,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처음에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편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앞쪽에 보시면은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 연구소 옆에 이렇게 영상을 담아드렸잖아요. 예, 거기 있는데도 촬영을 안 했어요. 거기는, 자, 거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만 한 바퀴 돌고 안내를 좀 해드리고,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목 같은 경우, 아니 괴마옥 같은 경우도 정말 군생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저기 25cm 포트에, 동그란 포트에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요쪽도 이렇게 보세요. 자, 다육이들 자연군생하고 요즘 나오는 종자들이고 뭐고 여기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제이드스타 스페셜도 있을 정도면은 여러분들 웬만한 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퍼플 샴페인이니, 아유, 카시오 적금도, 치와와 요런 아이들. 자, 이렇게 링클 마리아. 자, 이렇게 웬만한 다육이는 없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와, 이거 브루겔이 맞나요? 와, 엄청나게 크네요, 요 아이. 자, 아이고야. 그리고 이쪽으로 요렇게, 일단은 소매 손님도 환영합니다. 뭐 여기 뭐 도매 농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매 손님들 많이 오시면은 사장님이 최대한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자, 뭐 일단은 신기한 거 많아요. 달총이는 일단은 여기 바닥에 붙어 있는 애들, 요런 애들, 자, 이게 뭔지를 몰라. 이름 하나도 몰라요. 일단은 이름을 하나도 몰라요. 이게 아는, 요게 그 자옥 뭐 그런 것 같은데, 루비, 예, 루비, 아, 요런 거, 요런 거나 좀 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루비도 군생으로 돼 있으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요거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있는 거예요. 저희 빈 화분만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요거는 뭐 메론맛 사탕? 예, 요 빛감이 고래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어, 야, 이거 알맹이가 투명하니 젤리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설마 브루겔인가요? 맞네요. 이게요, 사이즈가 5cm는 넘을 것 같아요. 와, 지금 이게 브루게리가 5cm 정도면은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들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크네요. 알사탕, 옛날에 눈깔사탕 50원짜리가 저만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되게 조그맣죠. 자, 여기 있는 요 아이 모둠, 예, 모둠으로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야, 여기 보세요. 요렇게 투명하게 젤리처럼 돼 있는 요 아이. 야, 요게 요렇게가 2만원이래요 와, 소매가가 2만원이라니까 엄청나게 저렴한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몇 개, 몇 가지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여덟. 한 30개?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얼른 오셔가지고, 예, 구매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 포트가 2만원이랍니다. 그러면 엄청 저렴한 것 같아요. 뭐, 루빈이 뭐니 이렇게 다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투명한 젤리 타입 아가들, 비싼 아이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자, 오시면은 요거 구매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지금 탈피 준비 중이에요. 탈피가 되면은 이쁠 것 같은데, 탈피 되면은, 예, 아유. 자,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자, 여기도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알스토니가 있었는데, 와, 알스토니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이게 웬만한 달충이 주먹보다 더 크게 알스토니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요. 자, 요렇게. 자, 일단은 알맹이 여기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가격대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개별로 관리를 해 두신 거고요. 여기 지금 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창 키우시는 분, 국민이 키우시는 분, 선인장 키우시는 분, 뭐 아프리카 식물 키우시는 분, 뭐 코노 리톱스 키우시는 분, 그냥 다 오시면 돼요. 자, 그냥 일단은 볼 게 많아요. 자, 이렇게. 자, 꽃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네요, 이쁜 아이들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말고 더 큰 게 있었는데 이거 보세요. 알스톤이, 자, 여기 13cm. 에, 이렇게. 자, 아이고야, 엄청나죠. 옛날 같으면 이게 몇백만 원 했을 건데, 자, 지금은 많이 싸졌죠.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아프리카 식물들, 자,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여기에 조그만 포트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다 있어요. 자, 없는 게 아니고 빈 포트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요거는 빌로붐인가 그건가요? 예, 일단은 뭐 빌로붐인지 피카츄인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귀가 이렇게 똑 이렇게 휘는 애들, 이런 것들도 종류가 있어 가지고 비싼 아이들은 많이 비싸더라고요, 요거. 자, 왕장의, 예, 왕장의라는 아이인가 봐요. 자, 그리고 요거는 크리스찬 세니아눔, 예, 뭐 이렇게 하여튼 코너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리톱스. 자, 일단은 요런 아이들이 좀 피카츄 뭐 이런 아이들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요쪽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야, 여기 좀 특이한 게 많아 가지고 여러분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이런 것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만해요. 이게, 자, 일명 파인애플 나무처럼 생긴 요 아이. 자, 그리고, 야, 여기는 작은 요만한 화목단은 화목단도 아닌가 봐요. 그냥 여기 두셨네. 자, 이게 단수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 그래야 몇백만원씩 하더라고요. 아유, 근데 달총이는 몰라요, 저거를. 이게 저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월시아 종류도 여기 있네요. 자, 일단은 빛감이 다 다른 거 보니까 다 다른 거겠죠? 예. 요 아이하고 틀리고 얘하고 또 이렇게 보시면 다 이게 얼굴이 다 달라요.
자, 그래가지고 모양도 다르고, 오, 요거 이쁘네. 야, 요거 이쁘네요. 자, 요거 이게 비싼, 이게 뭐죠? 데케나이? 오, 데케나이 이렇게 써 있는데 뭔지 모릅니다. 예, 뭔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자 이렇게. 와, 진짜 요 신기한 거 많네요. 여기는 또 이꼬지를 또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자, 얘 번식 중이신가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달총이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청유리원, 예, 청유리원 자매선인장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와가지고 영상을 담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창들도 이쁜 아이들 많으니까. 자, 일단은 다육식물에, 다육식물이다 하는 것들은 다 있으니까 이제 일단 오세요. 오셔가지고 구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